다음 순서입니다. 21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김환희 어린이입니다. 윤보영님의 목욕탕에서 신현등님의 첨성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. 목욕탕에서 윤보영. 설 전날 아빠 따라 동네 목욕탕에 갔다. 설 새러 안 갔어요?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. 시골에 안 가셨나 봐요? 예, 가도 아무도 없어요. 목욕탕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설 안부를 묻고 있다. 명절만 되면 시골 대신 목욕탕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. 시골에 아무도 없는 아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. 첨성대 신현득. 눈을 감으면 들리네. 이 돌을 다듬을 때 울리던 정소리. 이 돌을 쌓을 때 맺던 노래들이. 신라의 옷을 입은 그때 아이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겠지? 이 돌을 다듬고 쌓는 것을. 이 돌이 다 쌓이던 날 어여쁜 그때 여왕님이 금관을 쓰고 비단 수레를 타고 오셔 참으로 불러주셨겠지. 첨성대란 이름을. 그날부터 점잖은 학자들이 여기서 밤마다 별을 바라보고 저 많은 별의 이름을 지었겠지. 저 별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그렸겠지. 그리고 이 넓은 우주 안에 작은 자기를 생각했겠지. 거기에 비하면 이 서울도 신라도 얼마나 작은 걸까 생각했겠지. 오늘 밤도 첨성대 위에 신라의 밤과 꽃 같은 낮수에 별이 뜨는데 이제 그날의 후손들은 그때 지은 별나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오랜 세월을 여기 서서 그 많은 걸 보고 엿들은 첨성대는 얼마나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. 22번 김선희 어린이였습니다.